올 겨울 밴쿠버에는 영상의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고 며칠 지나자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더니 영하 15도까지 수온주가 뚝 떨어지고요.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꼭 추울 때 난방시설이 고장납니다. 전원을 껐다 켜보기도 하고 물을 빼보기도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좀 편해보자고 이번에는 한국업자를 불렀습니다. 전문가가 이리저리 만지니 신기하게도 다시 작동을 합니다. 별 이상이 없다네요. 출장 진단비로 180불 받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퍼니스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퍼니스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작동을 멈추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랬나? 혹한의 퍼니스 관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먼저 필터를 새 것으로 바꿔보고요. 같은 실내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눈이나 얼음이 집 외벽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을 막고 있진 않나 자세히 살펴봐야 한답니다. 지난달에 필터는 교체를 했어요. 화살표가 퍼니스 쪽을 향하게 끼워주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조밀도가 높은 것이 비싸기에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밀도가 낮은 것으로 자주 갈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업자가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집 외벽을 보면 튀어나온 것들이 여럿 있어요. 그동안은 무심히 지나쳤는데요. 한밤중에 외벽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가을, 난방을 시작하기 전에 덕트 청소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덕트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면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실내 공기 질도 떨어져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요. 우리 집은 애완동물도 키우지 않고 식구도 달랑 둘 뿐이라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덕트 청소도 꼭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층에서 내려오니까 또 아래층이 냉골입니다. 아이고, 다시 전화를 넣었어요. 그렇다면 컨트롤보드가 문제인 것 같다고 합니다. 부품값만 400불이 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비싸도 할건 해야죠. 지금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다시 와서 새 부품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역시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저씨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난감해하더라고요. 자기도 전문가라고 자부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요. 밀라니 같은 큰 회사에 한번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퍼니스를 새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골차. 원인을 알아야 고치던지 아니면 새 것으로 바꾸던지 결정을 내리죠. 이번에는 옆집 대런과 맨디에게 달려갔어요. 대런네도 한번 고장이 났는데요. 더티 플레임 라드 때문이었다고요. 그리고는 추운 밤 건너와서 우리 퍼니스를 봐줬는데요. 먼저 소리를 들어보고는 자기네 퍼니스 고장하고는 원인이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퍼니스 문을 열고 하나하나 점검도 하고 부품을 빼서는 청소도 해줬어요. 할수 있는 건다 해봤지만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고맙던지. 맨디는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더니 우리 라인에 있는 몇 가구는 벌써 새 퍼니스로 교체를 했다고 전해줬습니다. 자기네 퍼니스도 한번 고쳤다면서 영수증도 보여줬고요. 맨디네, 데런네 두 집 다 온수탱크는 벌써 새 것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퍼니스도 수명이 15년 내외라고 하니까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다음으로 BBB 웹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을 했습니다. BBB는 북미 최대 규모의 소비자 보호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에 대한 평점을 매기고 특정 업체에 어떤 내용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접수됐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래 우리 동네에 있는 평점 높은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날 업자가 왔는데요. 한번 쑥 보더니 단박에 압력 스위치 문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원인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 사람이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먼저 왔던 업자가 누구냐고요. 한국 업자라고 말하기 창피해서 그냥 와이프가 부른 사람이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했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봤을 때도 압력 스위치를 제일 먼저 체크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보기까지 했다는데 말입니다. 저도 아는 분한테 퍼니스 점검에 대해 조금 배웠거든요. 퍼니스 밖에 있는 이 구멍을 들여다보면 LED 램프가 깜빡깜빡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불빛이 몇번 깜빡이는가에 따라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알수 있어요. 그 설명서는 퍼니스 뚜껑을 열면 안에 적혀 있고요. 몇번 깜빡인다고 분명 제가 알려주기까지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쓸데없이 180불만 날린 겁니다. 우리 주변 집들은 콘코드 회사에서 나온 퍼니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단종돼서 부품 구하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업자가 여기저기 전화를 넣더니 구했다고 다시 와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와서 진단하고 두 번째 와서 교체까지 500불가량 나왔는데요. 50불 깎아줘서 450불 지불했습니다. 부품도 구하기 어렵다는데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미련 없이 새 것으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집이 따뜻하니까 이렇게 삶이 풍요로워 보일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식욕도 돌아오고요. 역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 같습니다.